대기열 3,000명을 1시간가량 기다려서 겨우 게임을 시작했어요. 유유. 이번 영상은 구입했던 NF키 함선을 게임에서 불러오고 불러온 함선을 이용해서 게임을 해볼게요. NFT 함선을 불러오려면 지휘소가 6레벨이어야 하고 모험개발실이 건설되어 있어야 해요. 마침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왼쪽 아래 NFT 마크 부분을 누르면 월렛을 연결할 수 있어요. 확인을 눌러서 월렛을 연결할게요. 비번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월렛이 연결되면 내 NFT 함선을 볼 수 있어요. 이 함선은 쿠폰에서 줬었나? 기억이. 제 함선은 채굴용 함선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함선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용 등록을 해야 해요. 왼쪽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등록 해제를 시켜주면 함선을 게임에서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선 위믹스 비번을 넣어줘야 해제할 수 있어요. 입력 중. NFT에 있던 함선이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함선에는 NFT 마크가 붙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 함선으로 주변의 공격을 가볼게요. 게임 버그로 인해 녹화 당시 NFT 함선으로 채굴은 할 수 없었어요. 업로드하는 지금은 버그 수정 공지도 나오고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이 무섭게 생긴 분을 공격해 볼게요. 위쪽 모함 선택에서 NFT 함선을 선택할게요.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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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그리미 스타워즈 같이 재밌네요. 하, 이겼어요. 실더 입자는 녹화 당시 버그 때문에 NFT 함선으로 채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수정이 다 되었고 채굴도 잘 돼요. 이렇게 에러가 떴었어요. 지금은 문제 없음.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NFT 함선을 게임에서 로딩해서 사용해봤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이 복 받으실 거예요.